그다음에 뭐 뭐뭐에 대한 헌신, 뭐 또 그다음에 약속,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뭐 뭐뭐 하겠다는 약속, commitment to 하시고요. 약속, 헌신, 뭐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뭐 since it was such a small and simple request, nearly all of them agreed. The astonishing result was that the initial small commitment deeply influenced their willingness to accept the much larger request 2 weeks later. Okay, 그래서 뭐 request 요청 요구죠. 그다음에 nearly almost 하고 같은 말이죠. 거의 almost. 그다음에 astonishing 놀라운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amazing. 이제 astonishing도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amazing, astonishing, 놀라운. 그다음에 initial, 초기의, 최초의. initial, 초기의, 최초의. 그다음에 아, 여기에 commitment는 약속 뭐 이런 뜻으로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favor, 뭐 favor랑 통하기도 하네요. 의미적으로 favor. 그다음에 influence, 영향을 끼치다죠. 영향을 끼치다. 같은 말은 affect가 있습니다. affect, affected, influenced. 그 다음에 willingness 하면은 이게 기꺼이 하는 마음인데, 기꺼이 하는 마음을 뭐라고 하면 될까? 좀 쉽게 여기 해서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해놨네. 그러니까 뭐 그 자발성 이런 거, 자발성, willingness, 기꺼이 하려고 함, 자발성. 그다음에 to help them understand what it would look like, the volunteer showed his participants a picture of the large sign blocking the view of a beautiful house. Naturally, most of people refused, but in one particular group, an incredible 76% actually approved. 네, 그래서 뭐 participant 많이 봤죠, 참가자였죠. 그다음에 naturally 뭐 refuse 거절하다, rejected 같은 말, rejected 반대말은 accept, accept 받아들이다, refuse 거절하다. 그다음에 particular 특정한이었죠. certain으로 바꿨을 수 있다 했습니다. 특정한, particular, specific도 있었고요, specific. certain 특정. 그다음에 incredible 뭐 놀라운, 믿기 어려운, 뭐 unbelievable 이런 거였죠. incredible, unbelievable. 그다음에 approve. approve 뭐 accepted하고 같네요, 지금. approve 허용하다, 허락하다, 수용하다. 허락하다. approve. 뭐 approve하고 allow하고도 같고요. allow 허락하다. allow approve. 됐습니까? 보이는 요런 것들이 보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번 글을 쭉쭉 따라가 볼까요? 자, 첫 문장. In a study, a researcher pretending to be a volunteer. 뭐 요렇게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어 동사만 추려내면 a researcher surveyed 이렇게 된 거예요. a researcher surveyed. 그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이죠. a California neighborhood. 그다음에 왜 이렇게 생겼냐? asking residents if they would allow a large sign. 얘는 또 왜 이렇게 생겼냐? reading drive carefully. 그다음에 얘는 to be PP죠. on their front lawns. 그래서 한 연구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연구에서 연구원이죠? 연구에서 연구원이, 연구원은 연구원인데 어떤 연구원? pretending to be a volunteer. 뭐뭐인 척 가장하는 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인 척 인 것처럼 가장한 이 말입니다. volunteer인 척한, pretending to be a volunteer한 리서처가 뭐 했다? 설문조사했다. 누구를? 뭐 캘리포니아 지역의 어떤
지역사회 하면 되겠죠, neighbor.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동네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이유는 면서죠, 면서. 뭐뭐 하면서. 물어보면서 주민들에게, 레지던트에게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asking 하면서 survey 했다 이 말입니다. 물어보면서 설문조사 했다.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f는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는 if죠. 인지 아닌지죠. 그렇죠? 됐습니까? 이거 whether로 바꿔, 만약 아닙니다. 만약라면 아니고요. 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면서 레지던트에게 they would allow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물어보면서 survey를 했다. 그럼 뭐인지 그들이 여기에 they는 레지던트를 잡아왔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뭐 할 건지 말 건지 approve 할 건지 말 건지 allow 허락할 건지 말 건지 뭐를 허락할 건지 말 건지 a large sign 커다란 간판 표지판이랍니다. 쓰여있는이죠. 됐습니까? 뭐 바꿔 쓸 수 있는 건 saying도 되겠고요. 쓰여있는 뭐라고 쓰여있는 drive carefully 조심히 운전하세요 라고 쓰여있는 large sign을 허락할 건지. 오케이, 그래서 사용된 구조는 allow 여기까지 A고요. allow A to do죠. allow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커다란 간판 뭐라고 써있는 drive carefully 라고 쓰여있는 커다란 간판이 뭐 되어지도록 전시되어지도록 디스플레이 되어지도록 전시되어지도록 좀 어색하니까 보여질 수 있도록 어디에 그들의 앞마당에 앞마당에다가 커다란 간판 하나 세워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뭐인 척하는 누가? 볼런티어인 척한 리서처가 연구원이. 됐습니까? 자, 문법적인 것들 쭉쭉쭉 말씀드렸어요. 특히 보이는 게 지금 ing 형태가 계속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여기에 있는 ing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reading도 그렇고 뭐 asking은 좀 다르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pretend가 뭐뭐인 척 하다니까 researcher가 뭐뭐인 척 하는 능동의 관계죠. 능동의 관계니까 ing 마찬가지 커다란 간판이 라고 쓰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pp가 아니고 또 ing. 그러니까 which is 뭐 who was 아, which was 뭐 who was 이런 게 다 생략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asking은 분사구문이죠. 물어보면서 survey 했다. 동시동작. 뭐뭐 하면 뭐뭐 했다.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그니까, 그 다음에 to be pp. 여기에 있는, 자, 이 5형식 구조에서 allow A to do는 A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던데 A가 여기에 간판이 왔어. 그럼 간판이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야. 디스플레이를 당하는 거야. 이걸 따져보니까 디스플레이 당하니까 여기에 형태는 절대로 to display 하면 안 됩니다. to be pp를 써야 되겠죠. 전시되어지도록. 됐습니까? 자, 요렇게 첫 문장 어떤 상황인지 봤어요. 연구했는데 사람들의 앞마당에다가 운전 조심하세요 라고 써있는 커다란 간판이 또 디스플레이 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자, 그러면 각각 the reason that they agree 절대로 바로 이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여기까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허락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그들이 뭐 했다. 이거 관계대명사인데요. 관계부사 써야 될 자리인데 요즘은 관계부사 써야 될 자리예요. 관계대명사 why 대신에 that을 많이 쓰는 모양입니다. 그들이 동의했던 이유. 그러니까 누가 동의했던 얘기가 없어. 됐습니까? 그들이 동의했던 이유는 뭐 was this 뭐 아래와 이와 같았다 해놓고 땡땡 해놓고 쭉 얘기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문장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the reason that they allowed 이 말이죠. the reason that they allowed the reason that they approved 됐습니까? 벌써 얘는 절대로 이어지지 못하니까 탈락. 그 다음에 since it was such a small and simple request 자 since 딱 봐도 뭐로 보이냐 because죠 because 됐습니까?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고 as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도 작고 단순한 요청이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것이 그와 같이 such a small and simple request였기 때문에 nearly all of them agreed. 거의 그들 중 대부분이 거의 모두가 뭐했다? 동의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 작은 부탁 이런 거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작은 부탁 들어줬음. 그래서 뭔가 작은 부탁을 했는데 들어줬답니다. 됐습니까? 뭐 좀 더 읽어봐도 되겠고요. The DSU is deeply influenced their willingness to accept much larger. 그 뒤에 보면 much larger request가 보여.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이거랑 반대되는 느낌에 뭐가 보이냐면 small and simple request가 보였어요. 그렇죠? 작고 단순한 요청. 그 다음에 쭉 읽다 보니까 much larger request, 훨씬 더 큰 요청. 됐습니까? 그 다음에 C. To help them understand what it looked like, the volunteer showed his participants a picture of a large sign blocking the view of a beautiful house. 오케이. 그래서 뭐 쭉 뭐 문법적인 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뭐 이런 거 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o help them understand이니까 그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이죠. 그들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뭐 them 찾으면 더 쉽겠죠. 됐습니까? 그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엇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처럼 보일지에 대해서 여기에 it도 지칭 찾으면 딱딱 순서가 정리되겠죠. 그것이 what it would look like. 그 다음에 여기에 이번에는 간접 의문문이죠. 어순이 어떻게 돼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What would it look like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Would it 하면 직접 묻는 느낌이죠. What it would로 꼭 바꿔주세요. What it would look like. 그것이 무엇처럼 보일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The volunteer 그 자원봉사자가 뭐했다? 보여줬죠. 그의 참가자들에게 무엇을 picture of a large sign 커다란 간판 사진을 보여줬대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똑같은 짓 하는 거죠. 아까 전에 researcher pretending 하는 거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large sign reading 하는 거하고 똑같고 이번엔 뭐 large sign blocking block 뭐하다 막다죠. 막다. 그럼 large sign이 block을 하는 거야 block을 당하는 거야? block을 하는 거죠. 막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도 또 빼박 이 형태입니다. 다른 형태 안 되고 막고 있는 뭐를 경치를 막는데요. 뭐의 경치?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집을 블락시켜버리는 막는 커다란 간판 사진을 누구에게? His participants에게 참가자들에게 보여줬다? 보여줬다. 아 이런 거 여기다 달려고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막 뭐 이런 거 뭐야 blocking the view of a beautiful house. 아름다운 집의 모습을 다 가리면 그런 거 앞에다가 설치하고 싶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naturally 당연하게도 이런 뜻이죠. 자연스럽게 이런 뜻인데 당연하게도 most people refused.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했다? 거절했다. approved 하지 않았다. allowed 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근데 but 나왔어. but in one particular group 한 특정 집단에서는 an incredible 76% actually approved. 그래서 놀랍게도 76%가 사실상 허락했다. 76% 해도 돼요. 자, 그러니까 딱 봐도 C가 바로 연결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댐이 가리키는 건 레지던츠죠. 레지던츠. 그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it은 large sign reading drive carefully를 잡아왔죠. 운전 조심하세요 라는 커다란 간판이 무엇처럼 보일지에 대해서 레지던트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런티어가 그의 여기 파티시펀트는 레지던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파티시펀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뭐 그 가장했기 때문에 프리텐딩 했기 때문에 파티시펀트 해버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러나 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다음 이어질 건 당연히 자연스럽게 A겠죠. The reason that they agreed. 여기 이제 그 76%의 사람들이 뭐 했던, 동의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됐습니까? C 다음에 A고요. 그래서 two weeks earlier. 자, 그 다음에 two weeks earlier 나오고 저 뒤에 보면 two weeks later가 딱 보여. 됐습니까? 2주 전에, 2주 후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A 다음에 B가 이어질 아주 강력한 냄새 풍기는 것 중에 하나가 two weeks earlier와 two weeks later죠. 그치, 수민아? 그래서 다음과 같았다. 2주 전에 이 주민들이 had been asked.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had been asked 설명해줘야 되겠죠? 뭐다? 대과거 수동태죠. 대과거 수동태. 과거 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뭡니까? 여기에 서베이, 그러니까 커다란 간판을 붙이겠다고 했는 게 시제가 과거로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이전에, 2주 전에 거 얘기하려니까 여기에 이제 A에 있는 상황은 지금 이와 같이 head plus PP가 많이 등장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청을 했습니까? 요청을 받았습니까? 수동이죠, 수동. 그래서 여기에 생긴 게 had been asked가 됐습니다. 요청 받았었었다. By another volunteer. 누구에 의해서? 또 다른 자원봉사에 의해서. 됐습니까? 뭐 하달라는 것을 to make a small commitment. 뭐 해달라고? 작은 좀 도움을 좀 해달라고. 됐습니까? 작은 약속을 좀 해달라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입니다. commitment는 commitment인데 어떤, 이번에는 to be displayed on인데,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겠다는, 전시되겠다는 약속이야. 전시를 해주겠다는 약속이야. 전시를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었죠. 그러니까 이, 아까는 to be displayed인데 여기는 to display야. display 해주겠다는 commitment를. 아주 작은 간판. 자, tiny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large죠, large. 그쵸? 그니까 tiny 한 거부터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large 하고 한다는 이런 순서인 거죠. 자, 2주 전에 아주 작은 간판 하나 전시해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뒤에 나오는 that은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쓰여있는. 자, 여기 재밌는 게 that read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뭡니까? reading이죠, reading. 그 다음에 이거 that read라고 읽으면 안되네. that read라고 읽어야 되네. that read. 왜 that read라고 읽는지는 알죠? 시제 과거니까. 라고 쓰여 있었던 이니까. 어쨌든 뭐 that read인데요. 근데 바꿔 쓸 수 있는 건 reading입니다. reading. 왜냐하면 결국은 여기서 이 역할을 하면 되잖아. 이 역할. reading도 되고 that read 되겠죠. be a safe driver. 안전 운전자가 되세요 라는 아주 작은 표지판을 전시하겠다는 약속을 뭐 받았다? 레지던트들이 요청 받았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어디다가? 창문에다가. 창문에다가 뭐 안전 운전자 되세요 라고 조그마한 거 하나 붙여주세요 라는 had been asked 요청을 받았어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B. 자, it이 가리키는 걸 찾으면 A 다음에 B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도 작고 단순한 요청이었기 때문에 it은 뭡니까? displaying a tiny sign that read be a safe driver in the windows. 그러니까 창문에다가 안전운전자 되세요 라고 쓰여있는 작은 간판을 붙이는 것은, 그니까 that 해도 되겠죠. since that was such a small and simple request. 아주 뭐 별거 아닌 요청이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 거의 뭐 한 90% 정도가 agreed, approved, 동의했다. 그렇게 했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astonishing result was, 그래서 그 놀라운 결과는 that 이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생긴 이유를 that 이하에서 설명하겠다라는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되시죠. 그래서 그 최초의 작은 약속, 처음 했던 작은 약속, 여기에 뭐 the initial small commitment가 display a tiny sign 이거죠. 그래서 그 작은 초기의 약속이 깊게 뭐 했다? 영향을 끼쳤다.
누구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들의 그 자발성에. 자발성은 자발성인데 어떤 자발성? To accept a much larger request. 훨씬 더 큰 요청을 뭐하게 만드는? 받아들이게 만드는. 언제? 2주 후에. C, A, B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요새 이런 글이 되게 많이 보여요. 요새 이런 글이.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에게 큰 거 부탁할 거 있으면 일단 뭐부터 하게 만들어라. 작은 부탁부터 해서 그 부탁을 들어주게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어떤 기분, 그러니까 어떤 나한테 상대방이 뭔가 잘해주면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이 생기냐. 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난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또 다른 뭔가 더 큰 부탁을 하면 앞에서 내가 했던 작은 부탁을 들어줌으로써 내 뇌에서 내 감정적으로 뭐가 생긴 거야? 긍정적인 게 생겼어? 부정적인 게 생겼어? 긍정적인 게 생겼죠. 그러니까 더 큰 부탁을 해도 내가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어떤 안 좋은 점이나 나의 불이익을 넘어서는 어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라는 감정을 또다시 느끼기 위해서 더 큰 희생을 해야 되는 부탁도 들어주게 된다 라는 이런 심리학적인 그런 글입니다. 이런 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in a study, a researcher가 뭐하는? pretending이었죠. 뭐뭐인 척하는 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의 관계니까 PP 말고요. to be a volunteer였죠. 자원봉사인 척하는 researcher가 이번에는 얘가 이제 리서처가 과거에 했던 행동이니까 surveyed, investigated 조사했다 라는 뜻입니다. 전부 다 surveyed, investigated. 누굴 조사했다? California neighborhood. 그 다음에 물어보면서 라는 것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asking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habitants, residents 전부 다 거주자들이죠. 그들이 허락할지 안 할지 if they would allow a large sign 그들이 커다란 간판을 허락해줄지 아닐지를 물어보면서 서베이를 했다. 조사했다. 오케이, 그래서 라고 쓰여있는 이제 reading이죠. 됐습니까? drive carefully drive carefully 라고 하는 이 간판은 간판이 자 간판이 디스플레이를 한다 디스플레이를 당한다 디스플레이를 당하죠. 그러니까 to be displayed displaying 안되고요 on their front lawn 앞마당에 앞 잔디밭에다가 전시되어지도록 요청하는 깜짝이야 오케이 육과도 이제 공부하고 시험 쳐야 돼요. 토이를 빨리. 그러니까 이거 오답에 시간만 조금만 적게 들면 내가 빨리 보내주겠는데. 육과는 어디인지 알지? 본문 빼고야. 거기 본문 시험도 다 독해 파트는 빼고 하면 돼. 그래서 to help the residents죠.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간판이 뭣같이 보일 것인지니까 what it would look like 였습니다. it은 the large sign 대신 왔다 했습니다. 지칭찾기에서 what the large sign would look like 무엇처럼 보일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the volunteer showed 보여줬죠? his participants에게 무엇을 a picture of a large sign 사인이 블락을 막힙니까? 막습니까? 능동의 관계죠. blocking the view of a beautiful house. 오케이. 당연하게도 라는 뜻이 naturally죠. 그러면 난 not unexpectedly도 되겠죠. 그러니까 unexpectedly는 의외로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의외가 아니게도니까 같은 말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unexpectedly하고 naturally는 반대말입니다. 자연스럽게 naturally 당연하게 naturally 의외로 unexpectedly not이 있으니까 같은 말 됐고요.
예, 당연하게도 그러면 허락했겠어 아니겠어. 만약에 unexpectedly 였으면 approved인데 자연히 당연히 뭐 했다? 거절했다. refused, rejected. 됐습니까? didn't allow, didn't approve. 거절했다. but, 그러나 in one particular certain specific group에서는 특정 집단에서는 놀랍게도 놀라운 76%가 그래서 amazing, incredible, unbelievable 76% actually approved. 아까는 refused 했는데 76%가 but 다음이니까 그러나 허락했다, allowed 했다, approved 했다. The reason that they agreed, 그들이 뭐 했던 이유는, 그들이 동의했던 이유는 was this, 이와 같았다. 2주 전에 작은 거 하나 붙여달라는 또 다른 another volunteer가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two weeks earlier, these residents가, these, 이 주민들이 요청을 합니까? 요청을 받습니까? 그쵸? 대과거에 요청을 받았었었다 할 차례죠. 그래서 had been asked죠. 요청 받았었었다. had 플러스 pp에서 과거 완료를 만족시키고. 아이고, 확실히 이래갖고 육과하고 다 하겠나. 일단 알았어. dismiss. 자, 육과 배운 데까지 공부 복습해갖고, 복습해놔. 다음은 육과 전체를 다시 살펴보는 거니까. 독해 빼고 풀 거야. 오케이. 요청 받았었었다. 누구에 의해서? by another volunteer에 의해서. 또 다른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뭐 해달라고? 작은 약속 하나만 해달라고. to make a small commitment, dedication, promise. 다 같네요. dedication, 희생, 헌신. promise, 약속. commitment, 희생, 헌신, 약속. 작은 거 하나만 해주세요. 됐습니까? 뭐 해달라는, 전시를 해달라는 이죠. 그러니까 요 형태도 중요합니다. to display a tiny sign. 그 다음에 that도 되고, which도 되고, 그 다음에 red죠. that red. 라고 적혀 있었던 뭐 that red, which red를 reading도 된다 했어요. be a safe driver in the window, 창문에다가 안전운전자가 되어주세요. because displaying the tiny sign was a small and simple request. 됐습니까? because 붙이는 이게 it도 예, 안녕하세요. 지칭찾기에서 작은 간판 붙이는 것이 그렇게도 작고 단순한 요청이었기 때문에 request demand 같죠. 요청 요구. since it was such a small and simple demand request 거의 모두가 nearly all of them이 뭐했다? agreed 동의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결과 The incredible, the astonishing result was that the initial first 됐습니까? 뭐 early도 되겠네요. 초기의 initial first early small commitment죠? 그 최초의 작은 약속이 그 처음 했던 작은 commitment가 깊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their 막 하려고 하는 마음 willingness였죠. their willingness 자발성 그들의 자발성에 impacted on, influenced, affected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뭐하게 만드는 to accept to approve reject, refuse는 반대말이죠. much larger request ask 요청이란 뜻으로 다 쓸 수 있겠죠. demand, ask, request 2 weeks later 2주 후에 훨씬 더 큰 요청을 뭐 하도록 만든 to accept 하도록 만드는 their willingness 그들의 자발성에 deeply 하게
깊이 influence 영향을 미쳤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했어. 뭐 문장 삽입 뭐 결국 똑같습니다. 뭐 글의 배열이나 문장 삽입이나. 자, 그러면 조금 다른 거는 문장, 글의 배열은 첫 문장 보여주고 나서 뒤죽박죽이고요.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은 첫 문장 여기 있고 얘를 어디다 넣을게.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However, using caffeine to improve alertness and mental performance doesn't replace getting a good night's sleep. 뭐 카페인 알죠? 커피 속에 있는 거. 그 다음에 alertness 뭐 이렇게 빠릿빠릿함? 깨어있는 거 뭐 이런 거. 각성이라고 하면 되겠네. 각성.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멘탈 퍼포먼스 하면 뭐 정신적인 수행 능력이겠죠. 정신적인 능력. 그 다음에 replace, 대체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studies have consistently shown caffeine to be effective when used together with a pain reliever to treat headaches. 뭐 consistently,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끊김없이 consistently. 그 다음에 effective, 효과적인 통하는. 나 be effective 한 단어로 하면 뭔지 알아요? work죠, work. 효과가 있다, 통하다. 그 다음에 뭐 pain reliever, 진통제죠. pain reliever, 진통제. 타이레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affeine intake and staying alert throughout the day has also been well established. 그래서 뭐 correlation 하면은 뭐 연결 관계죠. 연결 관계, 연관 관계, 상관 관계. 그 다음에 intake 섭취 또는 섭취하다. 그 다음에 alert, 각성한이라는 형용사죠. 아까 alertness가 명사고요. alert가 깨어있는 동사도 됩니다. 각성시키다도 되고요. 각성된이라는 형용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throughout the day, 하루 종일이죠. throughout the day, throughout, 뭐뭐 내내 줄곧. 그 다음에 establish, 설립하다, 정립하다. establish, 설립하다, 정립하다. 뭐 포인트 정립하는 거 그거 말고 뭔가 어떤 뭐 이론이나 어떤 건물 같은 거를 단단하게 세우는 거. establish, 설립하다. 그 다음에 as little as 60 milligrams, the amount typically in one cup of tea can lead to a faster reaction time. 예, 그래서 뭐 as little as 뭐만큼 적은이겠죠. 그 다음에 amount 만나본 적 있죠. 양이죠. typically,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usually입니다. typically, usually.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lead to 또 나오고 있죠.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lead to. 어디로 이끌고 가다. 그 다음에 reaction time. 반응 시간이죠. reaction time. 반응 시간. 그 다음에 one study from 2018 showed that coffee improved reaction times in those with or without poor sleep. 뭐 없죠? 특별한 거? improve, 향상시키다. 그 다음에 뭐 but caffeine seemed to be increased errors in the group with little sleep. 오케이, 그래서 뭐 seem to 동사 운영하면 뭐뭐인 듯 보인다죠. seem to do 뭐뭐인 듯 보인다. 그 다음에 additionally 나왔네요. 접속부사 게다가 besides moreover this study showed that even with caffeine the group with little sleep did not score as well as those with adequate sleep. 예, 그래서 뭐 adequate 적절한
적합한 같은 말은 뭐 right이라든지 proper 반대말은 in을 붙입니다. inadequate 부적절한 적당한 adequate 부적당한 inadequate right right sleep sleep proper sleep okay it suggests that caffeine does not fully make up for inadequate sleep okay make up for 보상하다 보충하다 보상하다 보충하다 make up for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8 문장은 however입니다. 그러나 뭐 카페인 사용하는 것 뭐 하기 위하여네요. 여기에 보면 동사가 여기 나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란 얘기인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나 카페인 사용하는 것 뭐 하기 위해서 각성과 정신적인 수행 능력을 임프루브 시키기 위하여 향상시키기 위하여 뭔가 깨어 안 자고 깨어 있고 뭐 좀 뇌가 머리가 빨빨빨빨 잘 돌아가기 위해서 카페인 사용하는 것이 뭐 하지 못한다? 대체하지 못한다. 뭐를 대체하지 못한다? 밤잠 잘 자는 것을 대체하지 못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앞에는 뭔 내용이 나올 것이 충분히 예상되냐면 카페인을 사용하면 뭔가 뭐 깨어있고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깨어있고 뭐 alertness가 improve 되고 그 다음에 mental performance도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야. 근데 그러니까 아예 카페인 안 먹는 것보다는 말이지 카페인 안 먹고 막 잠도 안 잔 상황에서 뭐 alertness를 유지하거나 또는 멘탈 퍼포먼스를 임프루브 시키기 위해서는 카페인 좀 먹어주는 게 좋은데 근데 뭐만 못하다 밤잠을 잘 자는 것만 못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앞에 우리가 however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건 카페인이 alertness를 좋아지게 임프루브 시키고 그 다음에 멘탈 퍼포먼스를 좋아지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밤에 잘 자는 것만 못해요. 자, 그럼 첫 문장 Studies have PP 나왔습니다. 계속적이죠. 계속 증명해왔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연구가 계속해서 증명해왔습니다. 현재 완료에 계속적이죠. Have PP 뭘 증명했냐? 오케이. 그래서 Show A to do네요. Show A to do. A가 뭐뭐 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왔다는 얘기죠. Caffeine to be effective. 어떻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consistently 하게 have shown 뭐 have proved의 뜻이죠. have proved 증명해왔다. when 뭐 여기에 뭐 얘가 이렇게 생긴 이유 문법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죠. when caffeine is가 생각했죠. when caffeine is used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 하면요 친절 버전 분사구문인 거죠. 이거 친절 버전 분사구문 그러니까 여기에 effective, 쉼표, used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됐습니까? when used 됐습니까? 친절 버전 분사구문 카페인이 사용됐을 때 함께 뭐랑 같이 with a pain reliever 진통제랑 카페인이 함께 사용됐을 때 to treat headache 뭐하기 위해서?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아, 뭐 과학, 그러니까 의학자들이겠죠. 약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했어. 근데 뭐 하기 위해서는 to treat headaches 하기 위해서는 뭐랑 같이 사용하면 카페인이랑 타이레놀이나 개보린 같은 거 페인 릴리버를 함께 사용하면 어떻다? 이펙티브하다. 아, 효과 좋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절대로 1번에 들어갈 리가 없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positive correlation 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 뭔가 긍정적인 상관관계도 좋은 거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caffeine intake and staying alert throughout the day 해놓고 드디어 동사 나왔어요. has also been well established
아이고, 동사로 끝이 나버렸네. 주어랑 동사밖에 없네요, 이렇게. 한 문장이. 됐습니까? 그래서, 카페인과, 카페인 복용과, 그리고, staying alert 하는 것 사이에, 계속 각성하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 긍정적 관계. 이게 뭔 소리냐? 카페인 먹으면 깨어있는 거. 됐습니까? 카페인 먹으면 positive correlation 여러분 잘 깨어 있는 거 됐습니까? 안, 잠 안 들고 잘 깨어 있는 것이 하루 종일 and also well-being established.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그대로 해석하면 또한 잘 뭐 설립되어져 있다 이건데 그러한 이론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다. 카페인 먹으면 잘 깨어 있습니다라는 것은 지금 학계의 가설이다, 정설이다? 학계의 정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확실합니다. 카페인은 각성을 시켜줍니다. 카페인의 그런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넣을 수도 있는데요. 됐습니까? 아, 이거 동그라미 하면 안 되지. 세모 해놓고. 뭐가 나온다면, 이 얘기 한 다음에 잘 자는 거가 더 좋다는 얘기를 했으면 여기 넣을 수 있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그러면 보자. 계속해서 뭔 얘기하냐. As little as 60mg can lead to a faster reaction time.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게 60mg의 뭐겠어? 카페인이겠지 뭐. 됐습니까? 그래서 만큼이나 적은 뭐만큼 60mg이나 만큼 작은 양이 can lead to a faster reaction. 뭐를 일으킬 수 있다? 더 빠른 반응 시간을 촉발시킨다. 카페인 60mg 정도 해도 faster reaction, reaction time까지 나오나? 어, 반응 시간 빨라진다. 60mg을 설명하려고 이런 거 붙여놨어. 그래서 전형적인 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 들어있는 차 한 잔 속에 들어있는 커피 한 잔에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커피 한 잔 쭉 따르고 나면 거기에 한 6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요 정도만큼만 적어도 뭐 as 나왔죠. 됐습니까? 이러한 as little as 60mg can lead to a fast reaction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그쵸? 그러니까 요 3번 뒤에 어떤 내용이라면 그래봤자 카페인은 잠을 못 이겨요. 잠보담 안 좋아요 라는 내용이면 3번에 들어갈 수 있겠죠. 2번은 탈락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었죠. 2번 뒤에 문장이. 3번 뒤에 잠이 나아요면 3번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One study from 2018 showed that caffeine improved reaction time in those with or without poor sleep. But caffeine seemed to be increased errors in the group with little sleep. 3번이 답이 됐네요. 그렇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한 어떤 결과, 어떤 연구가 증명했답니다. That, 겁 만드는 that 이하의 사실을. 됐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아. 됐습니까? 못 들어갈 것 같았는데, but이 나오면서 들어가게 만들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카페인이 뭐 했다? 향상시켰답니다. 뭐를? 반응시간을. 그렇죠? 2018년도에 어떤 카페인과 각성에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 그것이 카페인이 반응시간을 향상시켰음을 증명했어. 누구에게서? In those people입니다. Man이나 those 같은 뭐 these 같은 말 다음에 people 생략되는 거 흔한 일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with poor sleep. 자, 이거 좀 해석을 조심해야 되는데 with poor sleep 하면 뭔 뜻이 되냐? 제대로 못 잔이 되는 거고요. without poor sleep 하면 제대로 잔 게 되는 거예요. poor라는 말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with or without poor sleep 했으니까 잘 잤던 못 잤던 이런 뜻이야. 잘 잔 사람이 그러니까 도즈까지 붙이면 잘 잔 사람이든 못 잔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카페인이 뭐를 향상시켰다? 반응 시간을. 여기서 반응 시간은 뭐를 얘기하는 거? 멘탈 퍼포먼스가 좋다는 얘기인 거죠. 반응 시간을 향상시켰다? 멘탈 퍼포먼스가 좋다. 그러니까 지금 카페인이 뭐 한다? 잘 잔 사람이든 못 잔 사람이든 다
멘탈 퍼포먼스 좋게 해준다라는 좋은 내용을 얘기했어. 근데 but 뒤에 뭐라 그러냐? But caffeine seemed to increase errors. 그래서 그러나 카페인이 뭐 하는 듯 보였다? 실수를 증가시키는 듯 보였다. 됐습니까? In the group, 그 집단에서 그룹은 그룹인데 with little sleep. 여기에 little은 어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with little sleep은 뭔 뜻이 되냐? 거의 못 잔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의 잠을 자지 못한 그룹에서는 뭐가 증가하게 뭐가 증가하는 듯 보였다? 에러가 increase 하는 듯 보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3번이 아주 유력합니다. 거의 뭐 90% 이상 3번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잠이 더 나아요라는 얘기를 했죠. 3번 뒤에 지금. 됐습니까? 그러니까 잠이 더 나아요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참 카페인을 마신 사람이 실수를 더 많이 해요라는 말로 잠이 더 나아요라는 말을 대신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4번에 놀라고 봤더니 4번에 못 들어가는 게 뭐가 나오냐면 additionally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 그러면 additionally라는 말 뒤에는 카페인의 좋은 점을 얘기할 것 같아? 나쁜 점을 얘기할 것 같아? 카페인의 나쁜 점을 말하거나 아니면 잠이 더 나은 걸 얘기하거나 둘 중 하나는 나오겠지 additionally 다음에. 됐습니까? 게다가란 말이니까. 됐습니까? 게다가 this study showed 이 연구가 그러니까 이게 also 같은 역할이야 지금. 그러니까 연구가 한 가지 증명했죠. 그렇죠. 리액션 타임은 임프루브 시켜주지만 단 카페인을 복용한 집단에서는 increase errors 된다. 실수가 많아지더라. 게다가 증명했는데 that even with caffeine 심지어 뭐가 있어도 카페인을 복용했어도 안 되겠죠. 심지어 카페인 복용했어도 the group with little sleep did not score as well as those with adequate sleep. 여기 adequate sleep이 앞에 나왔던 good night sleep이죠. 이게 같은 뜻이죠. 적절한 수면이라는 뜻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게다가 이 연구가 증명했는데 심지어 카페인을 복용한 상태에서도 그 집단 여기 또 with a little sleep이 또 아니야. 거의 못 잔이야 또. 그러니까 이 글은 little과 a little의 차이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with poor sleep인 거야 지금. with poor sleep. 그러니까 거의 잠을 못 잔 그룹에서는 did not score 점수를 따지 못했습니다. 누구만큼 잘? those people with adequate sleep. 적절한 잠을 잔 사람들만큼 높은 득점을 하지 못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suggest가 뭐하다 뜻도 있고 제안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암시하다라는 뜻도 있죠. 여기 암시하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it은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앞에 문장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이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suggest를 썼지만 뭐 shows 같은 느낌입니다. 증명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게 증명합니다. 암시합니다. 보여줍니다. that이야라는 것을 that caffeine does not fully make up for 카페인이 완전하게 보충하지 못한다. inadequate sleep. 부족한 수면을. 됐습니까? 그래서 3번, 4번 후보 가능성이 있었는데, 여기서 뒤집고 나서, 잠만 못해요. 그러나, 카페인은, 하긴 하지만, 그쵸? 사용하는 건, 이렇게, 향상시 alertness와 mental performance를 improve 하기 위해서 카페인 사용하는 것은, doesn't replace, doesn't make up for, 됐습니까? 대체하지 못해, 보충하지 못해, 대신해주지 못해.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쭉 잠이 더 좋다는 얘기를 but 뒤부터,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이 but을 뒤에 숨겨놓은 게 약간의 난이도를 높여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카페인 improved reaction time까지는 좋아. 그쵸? 그 다음에 in those with work, 잠을 잘 잤던 못 잤던 간에 뭐 카페인이 좋은 잘 깨어있게 했다네. 하지만 벗을 뒤에다 붙여갖고 카페인을 복용하면 실수가 많아지더라. 안 좋은 거 얘기했죠. 그러니까 카페인의 안 좋은 걸 얘기하는 게 곧 잠이 좋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걸 얘기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8.
예. 예, studies have consistently shown, proved caffeine is caffeine to be effective to work when caffeine is used together with a pain reliever, 진통제, 뭐하기 위하여 to treat headaches,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카페인과 진통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연구가 꾸준히 보였다. Variably는 뭐 그 불규칙하게 뭐 변화가 심하게라는 뜻이니까 꾸준히 보여 일관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거하고 반대되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좋은 얘기하죠. 카페인에 대한 얘기, 좋은 얘기. 그래서 the positive correlation, connection between caffeine intake and staying alert, awake throughout the day, 하루 종일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카페인 복용 사이의 긍정적 관계는 안만 길어봤자 correlation이 주어니까 has죠. 그러니까 has also has been pp 맞습니까? 또한 잘 정립되어져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뭐 correlation, connection 이게 주어니까 단수 취급해서 has been pp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만 먹어도 리액션 타임이 짧아져 라는 문장 아주 적게 as little as 60mg the amount the quantity죠. quality는 질이니까 안되고 양이죠. the quantity usually typically commonly 일반적으로 in one cup of tea에 있는 것은 can lead to 일으킨다 a faster reaction time response time 빠른 faster response time reaction time으로 이끌어준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however 들어갑니다. 뒤집기 시작합니다. However, 그러나 using caffeine, 카페인 사용 뭐하기 위해서 to improve, enhance alertness, awareness and mental performance. Using caffeine이 주어니까 doesn't replace. 카페인 사용은 대체하지 못합니다. Getting a good night's sleep. 밤잠 잘 자는 거. 자, 여기에 이제 approve는 허락하다니까 안 되겠죠. 향상시키다, improve, enhance. 전부 다 향상, enhance도 향상시키다, improve도 향상시키다. 그 다음에 reaction, response. 전부 다 반응이라 뜻이죠. 반응. reaction, response. 그 다음에 awareness, alertness. 전부 다 깨어있음이죠. 깨어있음. 명사고요. alertness, awareness. 여러분들 be aware of 라는 거 만나본 적 있어? be aware of 알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 aware의 명사형 awareness 그 다음에 정신적 능력이지 육체적 능력이 아니죠 physical performance가 아니고 mental performance doesn't replace getting a night good sleep getting a good night sleep one study from 2018 it showed 증명했다 that coffee가 반응 시간을 향상시키는 거죠. improve. 과거니까 improved 해야 되나? 아, 또 까먹기 시작한다. improved 맞나요? 지도 틀리는 거 애들 보고 하래, 그치? 나는 컨닝. 오케이, 어디 갔어? improved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 리액션 타임. 임프루브도 맞네요. 빨리 좀 얘기 좀 해주지, 똥개들아.
various times in those with or without poor sleep. 못 잤든지 잘 잤든지. But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좋은 얘기. 어, reaction time을 improve 시켜주는 걸 증명했어. 어, 좋네. But caffeine seemed to increase. 감소시키는 게 아니죠. Errors in the group with 거의 못 잔이란 뜻이니까 with little sleep. 게다가 besides였으면 해주려고 그랬는데 s가 없어서 안 되겠네요. Additionally, moreover, besides, this study showed that even with 카페인이겠네요. 그렇죠? 카페인 어떻게 쓰더라? F 뭐, 카페인 쓰시고요. 심지어 카페인이 있어도 더 그룹 with 또 못 잔 거죠. 거의 못 자. With little sleep. 어, 수업 중이다. 어? Did not score. 점수를 못 냈다. As well as those people with adequate, appropriate, sufficient sleep. Sufficient. 충분한. Appropriate. 적절한. Adequate. 적절한. 적절한 잠을 잔 사람만큼 little 거의 잠을 못 잔 그룹은 적당한 잠을 잔 사람만큼 잘 점수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앞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it that suggests 암시한다 that caffeine does not make up for adequate inadequate sleep. 그래서 it that suggests that caffeine does not fully completely make up for adequate, 아니 미안, inadequate sleep. 불충분한 잠을 보충해주지는 못한다. 어떻습니까? 뭐 sufficient의 반대말은 insufficient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글. 계속해서 문장 삽입. 좀 짧네요. 오케이, 그래서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The sales director kept an air horn outside his office and would come out and blow the horn every time a salesperson sell a deal. 오케이, 그래서 뭐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뭐 would는 이거 used to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with의 과거라서 쓴 게 아니고요. 하고는 했었다죠. 그 다음에 settle. settle은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settle은 뭐 정착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뒤에 a deal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있기 때문에 거래를 성사시키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 settle 뭐 settle 뭐 해결하다 라는 뜻도 있고 정착하다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deal 같은 이런 목적어가 있으면 거래를 성사시키다 settle a deal 그러니까 한 건 해내는 거죠 영업사원이. 그 다음에 rewarding business success doesn't always have to be done in a material way. reward 보상하다죠. 그 다음에 뭐 material way 뭐 물질적인 방식으로란 뜻이죠. in a material way 물질적인 방식 쉽게 돈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거 물질적인 보상을 하는 거. 그 다음에 A software company I once worked for had a great way of recognizing sales success. Okay. Recognize, 뭐 인지하다인데 여기에 뭐 sales success가 왔으니까 인정해주는 거죠. Recognize, 인지하다, 인정하다. Okay. 그 다음에 The noise of course interrupted anything and everything happening in the office because it was unbelievably loud. 뭐 특별한 뭐 아까 interpret 나왔고 이번에 interrupt가 나왔어. interrupt, interrupt 방해하다 해방 놓다 disturbed, disturb, interrupt. 예, 그 다음에 뭐 unbelievably 뭐 믿을 수 없게 라는 어찌시고요 incredible, incredibly 하고 갔겠죠 incredibly, unbelievably. 그 다음에 however it had an astonishingly astonishingly amazingly positive impact on everyone. amazingly astonishingly 놀랍게도 그 다음에 뭐 positive impact 긍정적인 영향
그 다음에 sometimes rewarding success can be as easy as that, especially when peer recognition is important. 오케이, 그래서 peer 동료죠, 동료. peer 동료. 그래서 뭐 peer recognition 하면 동료의 인정이겠죠. 동료의 인정. 같이 일하는 사람도 인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뭐 you should have seen 뭐 이거 뭐 얘기하겠죠. 단어는 안 얘기했지만 should have PP. You should have seen the way the rest of the sales team wanted the air horn blown for them. Rest 나머지죠, 나머지. 휴식이 아니고요. 뭐 단어는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The sales director kept an air horn outside his office. 그래서 뭐 판매 쪽 뭐 디렉터니까 제일 대장이겠죠. 판매 뭐 그 판매 부서 부장이라 할까요? 하여튼 그 사람이 판매 부서 제일 대빵이 두었다. 뭐를 뭐 빵빵거리는 거 에어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그 자전거 같은 거 이렇게 그 자전거에 뭐 이렇게 누르면 고무로 된 부분 누르면 소리 나는 거 그런 걸 에어혼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뿔라팔 같은 공기 뿔라팔을 아웃사이드 사무실 밖에 두었고 그 다음에 뭐 sales director he she가 세졌됐고 he or she 뭐 he라 칩시다. 그가 뭐하곤 했다 나오곤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would가 생각됐죠. he would come out and he would blow 그는 나오곤 했었고 불곤 했었다 the horn 그 나팔을 every time whenever로 바꿔 쓸 수 있겠죠. whenever a person settled a deal 그래서 판매사원이 뭐 했을 때마다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마다 every time a salesperson settled a deal 거래사원이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마다 whenever a salesperson settled a deal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판매부서 대장이 제일 윗사람이 뭐 나팔을 하나 갖다 놓고 사무실 밖에 아 거래가 성사했어 하면 막 빠라바라바라밤 뭐 이런 했단 말입니다. 첫 문장 자 동명사 주어고 단수 취급에서 doesn't가 보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사업적인 성공에 대한 보상이 doesn't always have to be done 항상 되어져야 하는 건 아니다. 불필요 표현이죠. don't have to do가 보입니다. 뭐뭐 할 필요 없다. 그래서 항상 되어질 필요는 없다. in a material way 어떤 방식으로? 물질적 방식으로 어떤 사업적인 성공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은 꼭 돈이나 어떤 물질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첫 문장에서 물질로 성공에 대한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뭐 정신적인 보상을 해도 된다는 내용이 나오겠지 뭐. 됐습니까? 그러니까 material way가 아니고 어떤 way라도 된다? mental way라도 된다. 됐습니까? 정신적인 방법으로 된다. 자 그러면 1번은 들어갈 리가 없고요. 됐습니까? 벌써부터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a software company I once worked for 이렇게 됐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which나 대시 생각했죠. 전치사 for가 있으니까 안 달고 들어가겠죠. worked for the company 할 테니까 had a great way of recognizing sales success 그래서 내가 한때 일했었던 소프트웨어 회사가 갖고 있었다. 뭘 갖고 있었다? 멋진 방법. 뭐하는? 판매 성공을 인정해주는. 어, 너 잘했군. 잘했어. 하고 recognizing 해주는 a great way를 had.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프트웨어 회사에 다녔는데 거기에 mental way가 아닌 방식으로 뭔가 recognizing 해주는 방법을 갖고 있었답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뭐 the noise 나왔어. 그 소리 이 noise from 뭐겠어? the noise from the horn일 거 아니야. 그쵸? the noise from the horn이니까 당연히 볼 거 없이 2번이죠. 문제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당연하게도 뭐 했다? 방해했다. the noise from the horn이 interrupted anything, everything happening in the office.
because the noise was unbelievably loud. 됐습니까? 그래서 당연하게도 그 noise from the horn이 나팔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뭐였다? 방해했다. 어떤 것이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그러니까 뭐라도 이런 뜻입니다. Anything and everything. Anything만 써도 되고 everything만 써도 되는데 엄청 강조하고 싶었나봐요. 무슨 일이든 다. 그래서 무슨 anything, everything and everything이 뭐하고 있는 발생하고 있는 in the office 사무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어떤 일도 다 방해했다. 왜냐하면 the noise was unbelievably loud. 그 소음이 믿을 수 없이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야 interrupted 했어. interrupted 뭔가 네거티브한 걸 얘기했어. 포지티브한 거 얘기했어. 네거티브한 거 얘기했죠. 그렇죠? 그 소음이 부정적인 인상. 아 막 아 시끄러 죽겠네. 막 뭐 커피 마시는 사람 깜짝 놀라 커피 막 쏟고 커피 타던 사람 놀라가지고 커피잔 떨어뜨려서 깨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기도 했었겠죠. interrupted 했답니다. 전화통화 막 하고 있는데 그렇죠 막 시끄러워서 해야 돼. 에 뭐라고요? 다시 말해주세요. 뭐 이런 일이 interrupted 했단 말입니다. 방해했다. 예, 그래놓고 however 그러나 it had an amazingly positive impact on everyone. It은 the noise를 계속 데리고 왔습니다. The noise had an amazingly positive impact on everyone. 그래서 그 소음은 놀랍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모든 사람들에게 끼쳤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however 앞에 interrupted 했다 부정적 however 뒤에 positive란 말이 대놓고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긍정적 noise가 positive한 impact를 가졌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리하는 문장이 나왔어요. 지금부터. 그래서 sometimes 가끔씩 rewarding success can be as easy as that. 그래서 성공에 보상하는 것은 저와 같이 쉬울 수도 있다. 저만큼 쉬울 수도 있다. 그냥 밖에 나와서 빠라바라바라밤 해주는 것만큼 쉬울 수도 있다. 특히 especially when peer recognition is important. 특히 어떤 상황에서는 동료의 인정이 중요한 상황에 중요할 때는 아 우리 동기 잘 나가네. 인정 우리 위에 뭐 보스한테 인정받네. 인정 너 인정. 그래서 여기에 should have pp는 본 거야 못 본 거야 언제 본 거야 못 본 거야 과거에 못 본 건데 봤어야만 했다 이 얘기하는 거라 했죠. You should have seen. 너는 봤어야 됐는데 못 봤지? You should have seen. 넌 봤어야 됐는데 못 봤네. 뭐 못 봐서 아마 후회할 거야 뭐 이런 거. You should have seen. 고생하셨어요. 다음은 두고 가면 됩니다. 이름 썼지? 이름 안 쓴 놈이네. 네. The way 그거를 봐야 돼. The way 뭐 그 방식인데 그런 걸 봐야 됐대요. 그래서 the rest of the sales team wanted the air horn balloon for them. 그래서 그 sales 팀의 판매 팀의 나머지 사람들이 안녕히 가세요. 그렇죠. 원했다. 뭐가 뭐 하기를 에어혼이 블로우를 하는 거야. 블로우를 당하는 거야. 자, 나팔이 붑니까? 불립니까? 그렇죠. 이 형태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예, 그들을 위해서 나팔이 불려지기를 나머지 세일즈팀이 얼마나 원했는지를 봤어야 됐어. 아, 날 위해서도 저게 좀 울렸으면 좋겠어. 라고 얼마나 애타게 바랬는지를 봐야만 했었다. You should have seen the w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빼박적이고요. 문장 삽입 문제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뭐 단어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사업적 성공에 뭐 하는 것 보상하는 거였죠. 그렇죠? 보상하는 것은 되어질 필요가 없다. 어떤 식으로? 물질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rewarding business success였죠. to reward 해도 상관없고요. to reward business success doesn't doesn't always. 내가 always를 왜 비워놨냐면요. 이거 뭐라면서 우리가 다룬 적 있냐면 부분 부정이라고 하면서 배웠어. 항상 그럴 필요는 없다. not always have to be done.
항상 되어질 필요는 없어. In a material way. Spiritual 하면 정신적인이니까 안되겠죠. 물질적인 방식으로. 뭐 mental, spiritual 비슷한 말이고요. 그래서 내가 한때 다녔던 소프트웨어가 아주 멋진 방법, 뭐 해주는 멋진 방법? 판매 성공을 인정해주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a software company which I once worked for had a great way of recognizing a great way of being aware of sales success 였나요? 뭐 success 해도 되고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잠깐만요. 뭐 비슷한 단어도 있는 게 아니고 고등부는 뭐 워낙 비슷한 단어들이 많으니까 sales success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인정하다, recognize, 인정하다, 알아차리다, be aware of 같은 말. 아까 앞에 awareness라는 명사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the sales director가 kept 했다, kept 두었다, what on air horn, where 어디다, outside his office, and he would come out, and he would blow the horn이겠지 뭐. 나팔을 불어대곤 했었다. Every time, whenever a salesperson settled a deal, fixed a deal, 거래를 성사시킬 때마다 fixed a deal, fix의 뜻이 뭐 고정시키다 이런 건데 거래를 고정시키면 거래를 확정하는 거죠. Fixed a deal, settled a deal. The noise, of course, interrupted, interfered, anything and everything. 뭐하고 있는? 발생 중인 모든 일. In the office. Because the noise was unbelievably loud. Silent는 반대말이니까 안 되겠죠. 고요한 silent, 시끄러운 loud. Interrupt, 방해하다. Interfere, 방해하다. Disturbed도 disturbed. 방해하다. 그 다음에 happening이 돼야 되는 것은 뭐 여기에 발생 중인 모든 일 해야 되니까 능동의 관계죠. Something is happening.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얘기 했으니까 뒤에 긍정적인 얘기 하려고. However, 그러나 the noise had an amazingly positive effect on everyone. 오케이. Affect는 동사라서 안 된다 했죠. 효과, impact, of effect, affect 말고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had an amazingly positive, 놀랍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모두에게 끼쳤다. 그 다음에 정리하는 문장. 가끔씩 sometimes recognition is sometimes rewarding success can be as easy as that. 이것만큼 쉽다. 특히 뭐가 중요할 때? 동료의 인정이 중요할 때는 when peer recognition is important. 그래서 you should have seen the way the rest of the sales team wanted the air horn이 blow를 한다, blow를 당한다, blown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불려지기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봤어야 됐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 하면 마지막까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그 다음은 요약문이네요. 제목. 그 다음은 얘들 범위 들어가? 예. 파이팅. 여기까지. 가고요. 그러면 너는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빠질 거고, 그때 보름씩이나 계획이 있어, 지금. 간다. 간다. 다음 시간에는 녹화도 가야 될 거 아니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예, 내가 쓰세요.